한 구석 밝히는 대학,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입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시는 학생부 40%와 수능 60%를 반영하는 나군과 수능 100%로 선발하는 다군으로 모집합니다. 정원 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인문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3개 영역, 예능계열은 2개 영역 100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영역별로 인문 사회계열은 국어와 탐구 영역이 지정, 수학과 영어는 선택 영역으로 상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영역이 지정, 국어와 영어가 선택 영역으로 2개 과목 중 상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예능계열은 탐구 영역을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점수를 받은 2개의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에서 수학, 가영과 과탐 선택 시 각각 10%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정시 나군은 수능 60%에 학생부가 40% 반영되며 신학대학, 유학교육과는 수능 50%, 학생부 40%에 면접 10%가 반영됩니다. 정시 다군은 예술학부를 제외한 전 계열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예술학부인 공연예술전공과 음악전공은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하여 실기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전 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반영 교과는 인문, 사회, 사범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 과목, 자연 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 40%입니다. 정원 외 전형의 경우 학생부상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정시 나군은 학생부 40%와 수능 60%를 반영하며 신학대학과 유학교육과는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를 반영합니다. 정원 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다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며 예술학부는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합니다. 정원 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신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031-463-1234번에서 7번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안양대학교는 늘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